이거? 35만 원인데 세일해가지고 좋지. 80%인가? 넘어갈 수 없는 가격에 거의 여기 있잖아요. 그 라인 이거 잘못 자른 애들도 있다. 공기 좀 잘라버린 애들. 그치 잘했어. 이제 내 거야 이제.
야, 오늘 충분하지 않아? 여기서 11시까지 오면은 식구 준비하고 한 11시 반 40분 출발하면은 전주 1시간이 걸잖아. 아니야? 더 오래 걸려? 안 나오고 전주가? 일단 11시까지 복귀하게. 나도 같이 오게. 나도 와이프랑 한편 가려고. 가보자. 뭐냐 갈게 하나씩 앞에 그쪽으로. 아이고 저거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. 자 뭐해 타임이 갔다 왔어? 어 갔다 왔어. 충청도 끌려 나왔다. 스트레칭 바닥이 묻는 거 같아. 나 또 꺼질 것 같아. 아니야. 사람이 괜찮아? 어때? 마돈이야? 설마 아니지? 빨간데?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파. 니가 다 끌어야지. 니가 말뚝이라고. 너밖에 없다 지금. 너밖에 없어. 내가 끌면 오늘 시간 안 들어와 우리. 아 뭐 내가 몸도 안 풀렸어 지금. 뭘 풀려고 했어. 이렇게 많다는 게 맞지 않아요? 그래 이렇게 많다는 게 맞지 않냐. 진짜 빨리 갔다 와 빨리. 어 체키 있지. 우리들 얼른 딱 갔다 와. 타고 가려고? 어 고훈련 말뚝 고훈련. 고! 조심 타세요! 통행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치는 위험이다라고 했잖아. 너의 생선. 나 쏘고. 아니 안 찍고 있어. 네 몸만 찍고 있어. 너 웃겨가지고 진짜. 자전거. 어 알았어. 일주일에 무조건 한두 킬씩 타라고 걱정하니까 사람들이. 지난주 그럼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안탄을 갔다가 씨 말뚝으로 끌었더만 힘들어질 것 같구만 템퍼로. 사람도 봐봐. 네가 이렇게 끌어주니까 이게 안 나오면 다 걱정하잖아. 아 이거. 근데 이거? 35만원인데 세일해가지고 좋지. 80%인가? 근데 민망해. 이거 큰일 났고. 이게 이 키에 맞지? 뭘? 이 코로 아니지? 이 키.